박현 카이는 입을 모아서 수원은 질리는 타입이라고 했는데. 김치국물이 정말 남들은 못 보는 위치에 계속 딱 오르는구나. 이거를 그냥 자리에서 박차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기를 물을 잘했어. 물을 이만큼 물 이만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지워지지도 않는데. 아 주변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아 그래. 아고 왜 그래? 약간 완벽주의라서. 김치 국물이 완벽주의야? 수영이 가방을 가방 위에 막 남의 물건 올라와 있거나 가방을 혹시 바닥에 떨어뜨렸으면 아 이거 왜 누가 가방을 이런 가방을 털면서 다 쇼파 위로 네, 사람보다 앉은 자리가 가방이. 없는데도 진짜? 가방을 쇼파 위로 그래가지고 저는 수영 가방이 올라왔으면 그 위에 누웠어요. 야 너도 좀 심하다. 예전처럼 막 아 막 털거나 하루 종일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방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김치국물 튀기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김치국물 한 사발이 부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서 우리 저 세훈 씨가 이제 그 첸 그 스페셜 MC 소식에 네. 아 수호부터 떠올랐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일단 뭐 형이 되게 의욕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그 사람이 좀 좋은 쪽으로 욕심이 많아요. 아, 욕심 많아. 좋은 쪽으로. 아, 그래서 이제 준민 형이 조금 이제 친형이 한다고 했을 때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질투? 네, 질투가 있지 않았나. 그래도 예능에 관심이 많아요. 아, 솔직하게? 아, 그래? 아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옛날에 막 MC가 꿈이라고. 아, 그랬었어? 아, 원래 유재석 선배님 존경한다고. 아, 재석이 존경한다고? 솔직하게 네. 왜 내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약간 좀 서운한 느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표시된 줄 알았어. 첸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예능에서 근데 SM의 엑소고 예능의 욕심내는 그래도 많이 좀 밀어줬을 것 같은데 뭐 우리 대중들한테 이렇게 크게 각인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뭐 공명강 두 번 나가고 뭐. 그래, 그 정도지. 그러니까. 수호가 저 예능에 욕심이 있나 봐요. 방송에서 김구라에게 영상 아, 그래? 나한테? 했다고.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구라 선배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약간 디스하신 거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랬어? 아, 그래요? 네. 일단 봅시다. 수호를 몰라. 아, 그 얘기? 안녕하세요, 김구라 선배님. 엑소 수호입니다. 노잼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 와 이거 했었어? 진짜? 내가 오래 기다렸어. 수호를 만나고 나서 내가 노잼이라 그런 건가? 그러니까 뭐냐면 복면가왕은 제가 촬영을 두 번 했는데 처음 했을 때 거의 데뷔 초반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어있고 약간 김구라 선배님이 사실 저한테 그 아무나 얘기해 뭐 드렉스 천상적인 회사 얘기해 SM 선배 얘기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상지. 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아이돌 출신 같지는 않고요.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고서 김민호 선배님 라디오스타에 책 나왔을 때 노잼이라고. 원래 수호가 나오기로 했다가 수호. 네. 수호를 이거 김구라 씨가 적극 반대를 했어. 재밌었어. 수호는 재미가 없어. 라고 계속 얘기했단 그래서 말이야. 채널로 방. 자기가 시킨 멘트 안 했다고. 그렇죠. 그 나의 성격이 상처받아가지고. 아, 그래. 진짜. 맞아, 그럴 수 있어. 어린 나이에. 그거 계속 본 거야, 지금? 네, 수호가? 진짜. 네. 진짜 스트레스. 왜냐면 또 예능에 야망이 있는 친구가 자기를 노잼이라고 했으니. 한때. 제가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복면가왕 두 번째 나왔을 때. 뭐, 아, 재밌더라고. 복면가왕. 대중들이 봤을 때는. 대중들이 봤을 때 큰 활약은 없는데 나랑 두런두런 나눈 얘기가 재밌었어. 예능에 욕심을 냈는데 SM에서 너무하네. 좀 러빙맨 같은데 좀 꽂아주고 그러지 말게. 수원은 후배들만 만나면 그렇게 임진각 타령을 한다면서요? 나 때는 말이야. 무슨 얘기야? 아, 나 때 또 찾아보는. 나 때는 말이야. 아 진짜 저 그런 꼰대 이런 거 아닌데요? 아니야 맞아. 아니 얼굴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 그래 한번 들어나 봅시다. 저희 데뷔했을 때 진짜 고생 갔거든요. 어 맞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때 영하 뭐 15도 막 10도 맞아, 맞아. 넘어가니까. 아 이게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돌아버리는 거야. 웃음이 나면서 막 계속 춤추면서 그래서 하다가 코트를 입고 안에 뭐 티 한 장을 입고 있었는데 코트를 다 던지고 춤을 췄죠 그냥. 아주 시원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배들한테 야, 요즘 임진각 안 간다고 하더라. 거기서 야, 티 한 장 입고 한번 춤 춰야지.
백현은 요즘 후배들만 보면 세상 좋아졌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세상 좋아졌다. 요즘에는 이거는 인정. 사실 다 인정할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 좋아졌다고? 이게 저희 때는 아 이게 그럴 때 됐어. 그럴 때 됐어. 아 근데 우리 얘기까지는 안 할게. 예. 그래. 그냥 저희가 느꼈던 그냥 그 저희의 세대 때는 일단은 신입 때 일단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 핸드폰이 없는 핸드폰 게 없어서 저희끼리 막 이렇게 시간 갖고 막 그랬었는데 세상과 단절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막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고 그죠. 그리고 또 그 김밥만 1년 내내 저희는 맞아요.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신인 때 김밥을 먹는데 그 안에 참치김밥 한 두 개 정도만 12명이었거든요. 12명에서 참치김밥 두 개 정도 누가 먼저 뽑기로 가져가는 거야. 아, 거꾸로 그래서 표시를 안 해놨어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참치김밥이라고. 김밥만 먹으면 열어봐야 알아요. 아 재밌었겠네. 네, 열어봐야 알아. 근데 요즘 애들은 뭐 다 설렁탕 먹고 그냥 요즘 애들이라는 게 그 NCT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뭐 남이 기획사까지 얘기할 건 없잖아. 그래. 아, 핸드폰도 다 쓰고. 많이 좋아졌네. 설렁탕도 먹고. 그 생활이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끝난 거죠? 데뷔하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아니야, 2-3년? 거의 2년까지는. 우리랑 다음 정도까지도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김밥만 먹고. 김밥 먹고. 초능 여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거면 초능 형을 왜 주셨나요? 백현, 찬열이 입을 모아서 지목한 꼰대 멤버가 있다고요. 누굴까요? 아, 아니 뭐 지금 수호 형 얘기하는 건데 방송국에 가면은 이제 음악 방송 돌고 할 때 이제 저희들끼리는 대기실에 있어요. 저희 대기실에서 뭐 게임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저희끼리 놀아요. 밥 먹거나 막 그러는데 항상 수용만 나가 있어요. 복도에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한번 쓱 보면은 저기 복도 끝에서 야, 요거 나오는 거지. 아, 후배. 근데 수호 형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음악 방송 이제 대기실 마지막에 이제 뭐 다 인사하고 막 그럴 때 수호 형이 항상 복도에 이렇게 저희 멤버들끼리 다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 듣다가 막 누구 지나가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 뭐 저번에 한번 봤어요. 형 너무 친해 보이는데. 우리는 누구누구 선배님 혹시 아니면 누구누구 씨 하면 아 그 형. 그래 아 그런 형 말이야. 그렇죠. 야 그 형은 너무 돌더라고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니 근데 체니 볼 때 진짜 꼰대는 또 따로 있다고요. 아 저는 누구마다. 저는 딱 한 명 있거든요. 누구야? 저는 세훈이요. 아~ 원래 그 술 좋아하는 양반들이. 저는 이제 술을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데 저는 좀 아까는 다르게 저는 좀 얌전하게 이렇게 조용히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은 되게 다른데 근데 좀 꺾어 먹는다 싶으면 바로 아 비우는 거야. 그래 그런다니까. 형 이거 먹고 시작하자. 술의 선배 좀 해. 제가 또 어제죠 같이 사우나를 갔어요. 가면 아 형 난 항상 숙취를 또 여기서 또 푼다. 컨디션을 이렇게 맞춘다고. 이거 보통 50대 이상이 하는 건데. 사우나를 좋아해가지고. 아, 사우나 좋아해. 어쩐지 이거 모공이 좀 열렸네. 태영이 같은 경우는 가끔 숙소나 보다 보면은 약간 아빠의 향기가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느낌. 이제 옛날에 숙소에서 이제 한창 뭐 게임하고 그럴 때 세훈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숙소 들어오는 소리가 있는데 네. 문이 뻥 닫혀요. 세훈이가 들어왔어. 아 이거는 술 먹고 들어왔어. 아. 그게 한 4시 5시쯤 게임하다가 문 잘못 열고 바로 그 침 게임 끄고 그 침대 가서 자는 척 하고 근데 세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아들 진짜야. 그러면은 이거 진짜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진짜 아들이라고 그래?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고 너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근데 또 그걸 알고 그게 재밌으니까 꼭 와가지고. 근데 술 취해도 내가 보니까 우리 찬열이한테하고 수호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아 저는 문 잠그고 자요. 그지 그런 것 같아. 항상 어디 가든 스위트룸처럼. 근데 수호 씨는 지금 엑소 단톡방은 갠톡방 수준이라고. 가만 들어보니까 왕따.
뭔가 수호는 뭔가가 분위기가 좀 약간 되게 격리돼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 혼자 개인 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멤버들 다른 멤버들은 다 조용한데 이렇게 찬열이랑 백현이만 개인 톡방 둘이 개인 톡방처럼 둘이 막 웃긴 사진 웃긴 영상 올리면서 아 둘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중요한 제가 아 이번 앨범에서 이 수록곡은 좀 별론 것 같아 이러면은 그건 뭐 안 봐요. 그러니까 얘기는 없고 답변 없어. 답변 없고 막 이런 거 올리니까 안 될 때마다 그렇게 동생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따인가? 그게 아니고 아, 감이 좀 달라요? 그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수호 형이 항상 그 밑에다가 아 이거 갑자기 이거 뭐 이거 안무 영상 뭐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재밌는 걸 주로 이제 올리는데 거기다 이제 뜬금없이 예, 이렇게 그럼 저희가 갑자기 텐션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아, 아, 좀 뜬금없이 이럴 수가 없나? 버린스 팀을 위해서 예. 근데 약간 수호 형이 리더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저기 네. 그 리더를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나 궁금한 아, 듣다 보니까 그래 형 입으로 네. 말하기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조금 중립을 많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호 형의 성격은 이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에 치우치지도 않아서 중립을 항상 지키면서 이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지금 집안도 좋으니까 중요해요. 아, 집안 좋아? 집 놀러 가는데 좋더라고요. 아 그래? 백현 카이는 입을 모아서 수원은 질리는 타입이라고 했는데. 아주 지긋지긋해 이거 아니야?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도 남들이 봤을 때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꾸 저렇게 할까? 정말 그 김치국물이 정말 남들은 못 보는 위치에 계속 딱 오르는구나. 이거를 그냥 자리에서 박차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기를 물을 잘했어. 물을 이만큼 물 예, 이만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밥도 안 먹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지워지지도 않는데. 아 저기서 밥 먹고 있는데. 아 그래. 아 왜 그래? 약간 완벽주의라서. 김치 국물이 완벽주의야? 그러니까 목에 티를 실어요 그냥. 아까도 뭐 답장을 뭐 왜 안 하지? 이런 것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거 답장을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타입이구나. 그래가지고 왜 내 것만 씹지라고 내가 재미없게 하는데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근데 내가 잘 먹고 있는데 아주. 그때도 얘 얘기할 거 그랬어. 그때도 정말 제가 옆에 있고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니 카이가 재미없었으면 얘 넘기는 거 아니야? 이 형은 그 노잼이라는 그 영상을 보름 종도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보름 종도. 보름을? 예. 저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 뭔가 고치려고 제가 좀 오지랖 좀 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수영이 가방을 가방 위에 막 남의 물건 올라와 있거나 가방을 혹시 바닥에 떨어뜨렸으면 이거 왜 누가 가방을 이런 가방을 털면서 쇼파 위로 사람보다 앉은 자리가 가방이. 없는데도 진짜? 가방을 쇼파 위로 그래가지고 저는 수영 가방이 올라왔으면 그 위에 누웠어요. 야 너도 좀 심하다. 아니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수영 그러니까 막 수영 그때는 화를 냈는데 지금의 제가 막 그렇게 가방 위에 앉거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예전처럼 막 막 털거나 하루 종일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방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김치국물 튀기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김치국물 한 사발이 부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가방에 있다.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형 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 형을 위해서 내가 이런. 형을 저는 진지하게 근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자기가 왜 이렇게 이렇게 있어놓고 갑자기 야 나와 이랬더니 형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누워. 여기는 야, 너 재밌어. 야, 너 되게 웃기다. 야 이거 딱 보름 정도 생각해라. 나 보름 정도 생각해. 근데 쟤는 수호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아니야? 수호 오늘 특집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거나 자켓 촬영을 하면 모니터 영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매니저 형이면 매니저 형, 뭐 스태프분들이면 스태프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자기 핸드폰으로 그걸 다 찍어달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한 카트 다 찍으면서 이제 저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 어때 멋있게 잘 나왔지? 여기서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형 핸드폰을 보다가 폴더 하나가 따로 있는 거야. 또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여태까지 공항 패션 기사들이 아 잘 거 다 폴더로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와 진짜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어렵게
하겠다. 아, 아 자기가 강하구나. 엑소계 내성 발톱이 돼요. 한번 파고들면은 깊이 파고들 아주 그냥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어떤 성격인지 이제 간파했어. 그 사진은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말했어. 이제는 안 해 그런 거? 아, 있죠 있죠. 아 지금도 있어? 아 뭐 근데 뭐 데일리 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패션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 그런 걸 다 찍어놔가지고 그냥 뭐 제가 또 제 걸 참 좋아하고 그냥 뭐 아 좋잖아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남들한테 보기만 주지. 새우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네. 새우는 수호랑 여행 갔다가 미치는 줄 알았다고. 와, 정말 탈탈 네.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흡입되기 쉽지 않아. 좋아, 이게 뭐 분량이 아주 확실하네. 네, 사실 뭐 이거는 네. 형 바로 인정할 거예요. 같이 이제 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여행을 신발을 사러 어딜 가자 갔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한 40분 정도를 아. 고민을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았어요. 오케이 형 딴 데 가자 이제. 뭐 바지를 보러 갔어요. 바지를 보러 가는데 그 신발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계속 그 신발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와 색상이 애매한 거야 아직도. 갈등하는구나. 아, 아까 그게 더 낫는데 혹은 뭐 사이즈를 교환을 해야 되나? 좀 더 오래 신어야 되니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미 사갖고 와서? 와서요. 40분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바지를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세훈아 잠깐만 갔다 올게. 바지 보고 있어. 그리고 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보고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세훈이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왜 복면 밖에 내 옆에 앉아가지고. 아우 내가 진짜. 네, 여기서 수호는 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세훈의 습관이 있다는데요. 그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 뭐 충전기 꽂아놓고 뭐 꽂아놓고 이렇게 드라이기 꽂아놨는데 그 스케줄 갔다 올 때마다 이거를 다 뽑아놓는 거야. 아, 저리야. 매일 뽑아놓는 거야. 밤에 꽂아놓고 자고 나갔다 와면 이게 꽂혀야 돼. 그래? 대명분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럼 계속 꽂아놓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쵸. 너무 많이 꽂아져 있어. 맞아, 과열되면. 그리고 또 뭐, 밤에 들어오는데 뽑아놓고 나가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뭐 저는 던졌는데 뭐 그렇게 큰 성과가 없네. 다 이해하겠는데. 근데 너 얘한테 치킨을 피곤해. 너 얼마나 무서운데 얘. 아니야. 그래. 미쳤지. 오케이, 영민 누나 내성 발톱. 이제 봐. 수호의 흑역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 오늘 주인공이야. 오늘 주인공이야, 아주. 예, 네. 봅시다. 볼게요. 예. 괜찮은데? 숨겼는데? 여기 이렇게. 아니, 그 멘트로부터. 내 터프한 귀여운 얼굴 보여드릴게요. 하두리, 하두리, 옛날에 하두리. 아이디가 간지. 진짜야? 간지 말이네. 아니, 저희 어디에 있는, 어디 카페에 올린 거지? 2003년도에. 학교, 초등학교 반카페. 반카페. 저거 누가 올린 거야? 제가 올린 거죠. 반카페. 터프하고 귀엽대. 조회 151 추천 0. 나 미치겠다. 추천이 0이네. 오늘 좀 간지 말이네. 저는 그래. 본인은 추천 안 했네. 이렇게 많은 사람 다운받아가 간지 말이네. 위에도 아, 다운을 받아가라고? 빨간색 위에도 많다. 아, 아니 근데 사진, 사진 이형이야 여기도. 사진 이름이 잘생긴 놈. 아니 자기 애가 강하네. 이게 뭐야 밑에 아무등 안 받아가. 내 사람은 점수 100점에서. 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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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학교 때 간지의 제왕. 간지의 제왕. 형 간지에 뭐 어떻게 된 거야? 참 너무 안 어울려서 올린다. 이거에 모든 것을 건다. 올인해서. 진짜. 그저 쳐다보는 거 봐 이렇게. 아주 주인공이야 오늘. 예. 수원은 스트레스를 여행으로 푼다고요. 근데 오. 미국 여행에서 헌팅을 당했다고요. 네, 아. 제가 놀이공동산에 갔는데 중학생이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네,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5살. 근데 그때도 사실 좀 그래도 나이가 20살은 넘어 보였을 텐데. 아무리 봐도 딱 봐도 중학생인데. 간지 제형인데. 어디 갔을 때? 진짜. 간지 말인데요, 형이. 간지 제형인데. 아, LA 갔을 때. 넌 몇 살이냐, 뭐. How are you? 묻는데 제가 미국 나이로도 26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놀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베이비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아니다 베이비야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강재정이에요. 중요한 얘기해서 시간 많이 붙었네. 예능 대세. 예능 대세. 지켜보세요. 예능 대세입니다.